빅토리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8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해가 더 크게 빛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드립니다. 너에게 큰 축복권이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는 길에 큰 빛이 비춰줄 것이다. 큰 소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라.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너의 앞길을 평탄대로로 인도하리라. 크게 구하라.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리라. 살아가는 데 따라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있으니 있느니라. 큰 기쁨이 내게 있게 하리라.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인내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거라. 두 번째, 우리 하사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변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주십니다. 예언 드립니다. 먼 길을 달려왔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거라. 너의 가정에 큰 축복권이 임하고 있느니라.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너의 남편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너는 앞으로 향해서만 전진하거라. 큰 기쁨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라. 너에게 마음껏 부르짖는 은혜를 주었으니 나에게 더욱더 부르짖으라. 새날을 주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리라. 생명수를 내게 주리라.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너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 상달되었느니라. 아멘. 다음에 유명인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더욱더 구하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 더 드립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더욱더 크신 축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드립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애 따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지혜를 구하라. 큰 물건이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내 앞에 나와서 부복하면 땅을 고쳐주리라. 기적을 일으켜주리라. 너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기억해 보거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는 여호와니라. 너는 참으로 내가 인자한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너의 가정에 큰 축복권이 있느니라. 그것은 내가 준 것이니라. 너의 기쁨이 내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마음껏 부르짖는 날에 올 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의 앞길은 나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방에 함께 계신 우리 제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언 말씀드립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큰 축복이 너에게 있느니라. 기적이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더욱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곳에 내가 있느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듣고 있느니라. 너는 나와 함께 하는
나는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라. 너의 가족을 내게 맡기면 맡길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너는 강해야 한다. 강함의 줄기는 나로부터 흘러가느니라. 너는 오대양 육대주를 품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큰 축복이 너에게 있으리라. 내가 시대형성을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다. 더욱 앞으로 전진해 가거라. 나는 물질의 주인이니라. 너는 물질을 구하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내가 물건을 얻고자 한다면 나 여호와께 더욱 부르짖어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너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너에게 큰 영권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자, 그 다음에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우리 늘감사님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 드립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거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로 오거라. 나를 부르거라. 내가 응답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큰 기쁨을 구하고 또 구하라. 구하면 주리라. 남편을 위해 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라. 내가 내 앞길을 평탄대로 인도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찾고 나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항상 반드시 있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남편을 위해서 더 구해주고 구해주거라. 내 남편이 너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너의 가정이 더욱 강하게 서기를 원하노라. 강력한 은혜와 은사를 구하라.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리라. 내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매일 기쁘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시편 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 시편 1편에서 7절에서 8절 말씀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열방을 구하셔가지고 세계의 모든 것 가운데 그 소유가 땅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예언 드립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큰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라.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보았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더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더냐?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수고하는 그곳에서, 내가 발닿는 그곳에서 늘 항상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있자.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열방과 세계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게 기적을 구하면 기적을 줄 것이니라. 사랑을 구하면 사랑을 줄 것이니라. 내가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줄 것이니라. 내 종을 돕거라. 내가 너희의 모두를 사랑하고 사랑하노라. 너희는 내 것이라. 예, 여기 이렇게 하시면서 왜냐하면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예언의 말씀이 나왔어요. 예, 네, 너희의 모두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시대형성을 지키고 있는 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겸손 청년입니다. 예, 김겸손 청년은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언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더욱 큰 기쁨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거라. 내 아들아, 내가 구할 때마다 큰 기쁨으로 함께하리라.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든지 그대로 응답하리라. 너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느니라. 더욱 분발하여 앞으로 전진해 가거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에게 큰 기쁨을 마련하고 있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게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너는 영민하다. 더욱 지혜를 구하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